아, 이건 뇌물입니다. 아이고, 안 되지. 나는 소전을 팔아. 근데 그 말투가 너무 웃겨. 네가 올해 몇 살이니? 나 어리게 보시는 거지. 근데 나중에 너 속, 아, 당황하셨잖아. 설명서 같은 게 있잖아요. 그걸 봐. 한참 애매해요. 대본은 되게 잘 보거든요. 이건 아니라 흑병머리네. 그러니까. 아, 근데 이건 보면. 아, 뇌물. 어우, 누가 턱도 주의야. 손도 두병각이야. 안녕하세요. 괜찮아요? 안 드셨어? 생각해보니까 한 시간 반 정도 걸렸어. 근데 그 위에 계시는 것도 아니더라고. 장호 선생님.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거네요. 아무리 그래도 그 선생님이 립스틱을 안 넣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럼 부회장님은 잘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. 태일역의 법인에서 나왔습니다. 재단 관련자를 연락을 감당해 봤습니다. 회장, 시간 뭐 갖고 왔어요? 팔이 안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겠어요? 안녕하세요. 태일역의 법인에서 나왔습니다. 재단 관련자를 연락을 감당해 봤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주세요. 네. 오케이요. 간단하죠? 뭔가 이 20년 전 당신 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죽인 게 확실한가? 당신이 무모한 상업건설 부실 공사 빼돌린 건설비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? 충분한 대가를 받고도 건물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이 악기 때문에. 어, 확인하지 못했어. 이건 우리에 대한 책임이니 우리를 각오하는 걸로 알지.